안녕하세요. 저는 동감오기 이중석입니다. 너의 미래의 플러스 동국, 나의 미래의 플러스 동감. 우리 함께 동감해보지 않으실래요? 동국대학교 홍보대사 동감은 항상 밝은 얼굴로 동국대학교를 알리기 위해 앞장서는 동국대 전략홍보실 소속단체입니다. 동감이라는 같은 느낌, 같은 생각이라는 본래의 뜻과 더불어 동국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감은 캠퍼스 투어와 입시 설명회, 모교 투어,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를 통해 수험생의 입시 진로 가이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 홍보 책자와 홈페이지 모델 활동, 학교 내의 각종 행사의 진행 및 안내, 내외 귀빈 의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의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행사 홈커밍 데이입니다. 어떤 활동하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동감은 오늘 홈커밍 데이라고 해서 네. 동감을 이제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네. 동감 학교에 찾아오셔서 학교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하고 네. 이제 옛날에 어떤 캠퍼스에 대한 생활을 한번 다시금 추억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뭐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종합 안내소라고 해서 이제 다들 학과마다 이제 건물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려서 이제 각 학과를 찾아갈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졸업생 선배님들에게 새롭게 바뀐 학교를 소개해드리는 자리라 굉장히 떨립니다. 거기다 비까지 오니 더욱 긴장이 되는데요. 아, 선배님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처음 안내해드린 선배님. 처음이라 조금 긴장했는데 눈치채시지 않으셨을지 걱정되네요. 오늘 동국대학교 동감은요. 홍보대사로서 학교를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캠퍼스 투어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가 발전하는 거에서 도움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감에서 주로 하시는 활동은 어떤 거예요? 저는 주로 캠퍼스 투어랑 입시 설명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우리 동국대학교를 찾아왔었을 때 우리 학교가 어떤 곳이고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그런 걸 대체로 설명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시 설명을 통해서 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오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애교심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학교에 대한 애착과 그리고 좀 더 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비 때문인지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네요. 후문 쪽도 마찬가지.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괜히 미워집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 생각을 하게 되신가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감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친구들 한다고 해서 같이 하고 싶고 퍼서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동감에서 네. 하시는 역할이 있으신가요? 제가 따로 하는 역할이요? 제가 따로 하는 역할은 없고 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는 오기라서 아직 맡고 있는 건 없어요. 동감에 들어오셔서 네. 어떤 게 좋은 점이 있다는 동감에 들어오면서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애교심도 생기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학교 안에는 손님들이 많이 보여 조금 안심이 됩니다. 지금 홈커밍 데이 네, 안내 맡고 있어요. 동감에 어떻게 들어오실까요? 동감에 원래 들어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좀 권유도 권유고 이제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인터넷 보고 지원해서 들어왔어요. 저희가 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조금 너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학우가 있어서 좀 속상한데, 그래도 학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자랑스러운데. 네. 손님들을 열심히 안내해드리고 있는 박지원 대사님. 대사님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네요. 아, 여기도 대사님들이 열심히 안내해드리고 있네요. 궂은 날씨에도 웃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멋집니다. 동감에 들어오게 될 생각을 하셨어요? 아,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홍보대사 활동을 해서 대학교 때도 홍보대사 지원하게 됐어요. 동감을 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학교에 대한 봉사를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사람들한테 학교 알리면서 좀 뿌듯하고 좀 자랑스러운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오늘은 홈커밍 데이 행사라고 해서요. 졸업생 선배님들 학교에 방문하시는 날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로 인해 만해광장에서의 행사가 중강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만해광장과 달리 졸업생 선배님들과 함께 즐기기 조금 힘들어져 굉장히 아쉽습니다. 기부자의 수가 한 3배 이상 준비하기로 해서 170억을 저희가 딱 5년 동안 받는 거거든요. 170억 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기센터 하는 사업도 130억짜리를 따고, 또 등등 70억 여러 가지 대형 관련을 따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기 때문에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 옆에 살펴봅니다. 이제 동국대학교 기숙사 있는 대학으로 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담배 수 있는, 그리고 쾌락한 속에서 연구할 수 있는 이것이 1단계 사업이고, 이걸 토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 동국대학교가 지금까지 오늘은 동감에 회의가 있는 날. 홈커밍 데이에 대한 피드백이 한창입니다.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게 한림관 쪽 가는 거 아니면 저쪽 공간이랑 원인관 가는 쪽인데, 내년에 할 때는 그거를 그 위쪽에 말할 거니까 무한을 가는 쪽이 많아서 그 다음에 빈센트도 좀 지도를 그걸 좀 제공을 해서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손이 모자라서 드릴 게 모자라서 계속 네. 별로 어려웠던 점은 없었고요. 들어가고 그냥 하루 내내 긴장의 연속이었거든요. 이번에 의전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포토와 히스토리 월드 갈 때도 저희가 꼭 옆에 붙어서 딱 잘 따라 다녔어야 되는 건데 드럼을 떴는데 정말 그냥 홈커밍 데이라는 그런 정말 정확한 솔직히 저는 취지를 알긴 알았는데 홈커밍 데이에 미흡했던 점을 이야기하니 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미흡했던 곳을 바로 고치고 더 노력하다 보면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겠죠? 위에는 되게 막 천막 무너졌다 뭐 주차장에 사람 앞으로의 동감 계획 중에서요. 11월 달에 저희가 동감을 홍보하는 활동을 저희 자체적인 활동을 할까 해요. 그래서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들에게 동감은 무엇이다, 동감은 무슨 일을 한다 라는 것을 홍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동감으로서 자질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무엇보다도 동국대학교를 사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교심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한 책임감, 그리고 남다른 열정만 있으시면 누구든지 동감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감의 일원으로서 되게 큰 자신감을 갖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캠퍼스 투어를 해요. 그래서 곧 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캠퍼스 투어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캠퍼스 투어를 해주고 나서 그 학생들로부터 아 감사하다, 학교 정말 좋았다, 언니 오빠 너무 감사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큰 네,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리고 동국대학교 학생으로서 동국대학교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다는 것도 또한 네, 애교심이 듬뿍듬뿍 생겨나는 동감. 함께 동감해보지 않으실래요?